안녕하십니까. 뉴데일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복인의 운암 이야기 22번째. 오늘은 이승만 박사가 영어로 쓴 책, 무서운 책,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여기 보이는 이승만과 백인 여인 프란치스카 여사죠. 이두 분은 바로 2월 21일, 내일 모레네요. 1933년 2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호텔에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꼭 88년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뜻밖에도 백인 반려자를 만난 날이죠.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백인 여자를 만나게 됐느냐? 이것도 참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한 만주 사변이 일어나죠. 그 만주에는,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 압제에 쫓겨가지고, 피난가고 망명했던 우리 동포들이, 100만 명도 넘게 살고 있었죠. 여기서 피했던 일본군이 만주에 침략해가지고 또 우리 한국인들을 빼앗고 집단 학살하고 만행이 계속됩니다.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죠. 이승만 박사는 즉각 제네바로 달려갑니다. 혼자 달려갑니다. 왜 혼자냐? 3.1운동 이후에 상하이에 임시정부 세우고 나서 1차 대전 마무리하는 파리 강화 조약이다. 또 잇따라서 워싱턴에서 열린 연합국 군축 회의다. 이런 회의 때마다 우리 대표단이 독립 청원을 제출하려고 그 회담에 참가하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됩니다. 이렇게 낭패를 거듭하니까 낙담해버린 독립운동가들은 그야말로 좌절해 버립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독립운동 더 못하겠다. 하나 둘씩 다 흩어져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승만 박사를 앞장서서 늘 도와주던 필라델피아의 서재필 박사마저 자기 일자리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혼자 남은 이승만은 그러나 결코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만주사변이 일어난 거죠. 제네바에 가서 국제연맹, 당시 국제연맹 본부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죠. 그 국제연맹이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를 상대로 이승만 박사가 맹렬히 캠페인을 펼칩니다. 일본이 만주에 침략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참혹한 실상,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미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유럽 신문, 미국 통신, AP, UP 통신, 통신자들을 상대로 인터뷰, 기사, 홍보를 합니다. 이것이 이승만이 늘 주장하던 외교적 독립운동이죠. 이 독립운동이 먹혀들어서 국제연맹이 일본의 만주 침략, 만주에 일본이 세운 괴뢰국가 만주국, 이것은 무효다, 반대다 하는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채택해요. 당시 국제연맹 회원들 42개국 중에 41표
찬성 41표, 반대 1표. 반대 1표는 일본이죠. 일본은 견디지 못하고 국제연맹을 탈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화시키는 데 성공한 거죠. 이런 큰 요즘 말로 대박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동분서주하던 이승만이 그 제네바 호반 레만 호숫가에 있는 호텔 식당으로 뒤늦게 밥 먹으러 갔다가 자리가 없어서 종업원의 안내로 합석한 자리에 만난 것이 백인 모녀 그 따님이 바로 프란체스카 도너 33살짜리 비엔남 미녀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승만 박사는 외국인하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와이에서 학생들에게도 우리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결혼해야 된다 이러던 양반이 그야말로 번개치듯 다가온 이 백인 미녀와 사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이승만 박사는 두 가지 대박을 터뜨리는 셈이죠. 일본을 고립화시킨 국제의 자유세계의 공적으로 고립화시킨 데 성공했고 천생 배필을 만나게 되고 두 가지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또 영어도 잘하고 영국에 유학을 했어요. 영어, 독일어는 자기 이 나라 언어고 프랑스어도 유창하고 통역사 자격증도 있고 속기사, 타자수 자격증까지 갖춘 그야말로 혼자 남은 이승만 박사에게는 더할 수 없이 제격인 뭐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딱이야 라는 노래 있듯이 딱 맞는 반려자를 만난 것은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두 사람이 맺어집니다.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처음으로 독립운동가 남편을 도와서 열심히 타자를 쳐서 영어로 낸 책이 바로 재팬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자, 저 무서운 책이라는 말은 이 책을 읽은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소설가 펄벅 여사 여러분도 아시죠? 중국에서 오래 살고 중국을 무대로 쓴 대지라는 소설 그 소설로 문학상을 받았죠. 노벨상을 읽으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펄벅 여사가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썼을 때 제일 먼저 쓴 말이 이 책은 무서운 책이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을 하고 하와이에서 한국 기독학원, 한국 기독교회 교육에 열중하던 이승만은 일본이 만주 침략에 이어서 중국을 침략하죠.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중일전쟁을 보아하니 한국을 일본이 한국을 먹을 때 러일전쟁 이후 울사보조약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울산늑약 체결하면서 한국에서 모든 외국 공관을 추방하고 외교관을 추방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또 기자들을 외국 기자들을 전부 추방합니다. 그거와 똑같은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과 충돌이 일어나죠. 일본과 열강의 이익 충돌. 이거를 보고 드디어 때가 왔다. 열강과 일본이 싸우면은 우리 독립의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구나. 그래서 하와이에서 부부가 워싱턴으로 급행 날아갑니다. 미일 전쟁이 막혔다. 일본은 지금 중일 전쟁이 그 미일 전쟁을 위한 예행 연습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꿰뚫어 보았어요. 예상했던 사태가, 예상했던 세계 정세의 전개, 이것을 보고 미국이 이번 기회야말로 반드시 일본을 무찌르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시죠. 왼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건물 사진, 3층 건물, 저것이 4층 건물이군요. 구미우연부라고 이승만이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세우면서 만든 구미우연부,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하는 외교 본부입니다. 그 구미우연부 외교팀을 다시 가동하고 미국과 열강을 상대로 외교활동을 다시 펼칩니다. 그러면서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Japan Inside Out.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썼고 크게 호평을 받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영어로 큰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책을 쓴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일으켜서 일본을 무찌르게 만들자는 목적입니다. 이승만 임정 대통령이 Japan Inside Out이라는 영어책을 쓰게 된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죠. 미국은 당시 일본의 오랜 기간에 걸친 홍보 전략, 거기에 완전히 매료돼 있던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친일 여론, 이거를 깨지 않으면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친일 분위기를 깨자. 이 미국의 친일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일본이 1867년 명치유신 젊은 사무라이들이 쿠데타죠.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세우죠. 그러면서 시작한 작업이 뭐냐면은 일본을 아시아의 주인으로 세계에 인식시키자. 이런 방침을 정하고 일본의 역사, 문화, 정치 모든 것을 영어로 책을 써서 미국과 유럽 열강에 배포했습니다. 그 영어로 쓴 내용들이 가지가지가예요. 일본의 역사는 물론이고 무사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영화로도 보셨죠. 또 다도, 차 마시는 법, 유도, 검도, 무슨 꽃꽂이까지 일본 문화가 아시아의 최고다. 그래서 영어로 책을 전부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립니다. 한 해 예산이 100만 불 내지 많을 때는 500만 불도 썼다 합니다. 이렇게 명치유신부터 이때까지 30여 년 동안 했으니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목적했던 그대로 각국에 심어주었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 책 표지가 있어요. 부시도. 일본 발음으로 무사도가 부시도죠. 이 책을 쓴 사람은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인데, 대학 교수도 하고, 대학 총장도 하고, 여기 5천 원, 일본 돈 5천 원짜리 지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지폐 인물이 바로 이 무사도를 쓴 니토베 이나조의 얼굴입니다. 이게 2000년대 초에 박혔죠. 그때까지 이 사람 얼굴이 일본 돈 5천 원권에 박혀 있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공로가 큽니다. 일본은 미국에 그동안에 30년 동안에 대도시에 박람회도 열고 유럽 파리 이런 데도 박람회도 열고 뭐 소설만이 아니라 책만이 아니라 영화 거금을 뿌려서 또그 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 각계각층의 친일파를 친일 인맥을 단단히 구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이 양반이 무사도라는 책에 폭 빠졌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루즈벨트 사진이 있고 맨 오른쪽에 프로필이 보이는 일본 노인 가네코 겐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하버드 대학 법학과 동기 동창입니다. 이 사람이 러일 전쟁 끝날 때쯤에서 미국에 특사로 가가지고 대대적인 로비를 벌입니다. 무슨 로비겠어요? 이번에는 한국을 먹어야 되는데 그 10년 전 청일전쟁 때 요동만도다 대만이다 이 일본이 그거를 먹었다가 청일전쟁 이기고 나서 중국으로부터 요동반도와 대만을 빼앗았다가 한달 만에 빼앗겼죠, 돈. 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안 된다. 그걸 삼국 요동반도 반환 사건인데 그 압력에 못 견뎌서 한달 만에 토해내고 맙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일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번 러일전쟁 끝나고는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대대적인 로비를 벌이죠. 러일전쟁 하기 전에 그래서 영국하고는 동맹까지 맺죠. 그렇게 로비를 한 결과 루즈벨트는 이 무사다라는 책을 엄청 사가지고 배포까지 합니다. 이 책을 읽어라. 일본엔 아시아인 일본밖에 없다. 루즈벨트 자신이 유도를 배웁니다. 일본 유도 사범한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태프트 카스라 밀약. 러일전쟁이 끝나고 중재 회담을 하던 미국이 알았다. 조선을 원하면 코리아 페니슐라. 일본. 오케이. 우린 상관 않겠다. 대신 우리가 스페인으로부터 빼앗은 필리핀. 여기에는 일본은 손대지 마라. 조선과 코리아와 필리핀을 두 나라가 빠터했어요. 도쿄 비밀 회담에서. 태프트 카스라 밀약입니다. 태프트는 미국 육군 장관 이름이고 카스라는 당시 일본 총리 수상 이름입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코리아 조미 수호 조약. 코리아란 나라는 자기 적한테, 일본이죠, 적한테 주먹질 한번 할 줄 모르는 그런 나라는 하나님도 돕지 못할 것이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조미수호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죠. 아,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중일전쟁, 중일전쟁에서 일본 공군기들이 상하이 저 양자강 주변에 얼마나 도시가 많습니까? 거기에 각국 배들이 정박해 있는데 무차별 폭격합니다. 이때 영국의 군함, 미국 군함이 폭격을 맞아서 사상자가 발생. 그런데도 영국은 배상 요구도 안 해요. 미국은 합니다. 배상, 손해배상, 협상이 벌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일본이란 나라가 아시아의 가장 선진국, 미국의 친구니까. 그렇게 미국은 대통령부터 국민들까지 30여 년 동안 습관적인 친일 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이거를 깨야 합니다. 이거를 깨기 위해서 이승만은 미국의 고립정책, 몬노주의, 맹목적인 평화주의, 이것을 조목조목 샅샅이 분석, 비판한 책을 쓴 것입니다. 그 책에서 일본은 지금 양자강에서 미국 군함을 폭격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곧 미국 본토를 폭격하는 연습이다. 전쟁 준비가 일본은 끝났다. 머지않아 미국을 기습할 것이다. 그런 책이 1941년 8월 1일 날 발매되죠. 뉴욕, 워싱턴에서.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4개월 후인 12월 7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어마 뜨거라. 그때서야 깜짝 놀랍니다. 미국이. 전 미국 여론이 들끓죠. 그 책이 맞았구나.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약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다음 화면을 비춰주세요. 자, 이승만은 이 책을 쓰면서 아주 고심고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이승만이 미국을 선동하고 미국 사람들 보고 전쟁하라고 이런 나쁜 사람이 전쟁광이잖아 이런 소리 들을까봐 역풍 맞을까봐 이건 고도의 그 선전술, 심리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청년 시대부터 만민 공동회 때부터 이승만은 선동 연설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독립운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연설을 했습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영어로 몇십 년간 연설을 하다 보니까 연설의 달인이 됐죠. 선동의 달인.
그래서 이승만이 이 책을 시작하면서 맨 앞에 나는 평화주의자다라는 걸 강조하고 시작합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단군 우리 조선의 첫째 시조 단군 왕께서 조선이란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여러분 영어로 The Land of Morning Calm 그러지 않습니까? Morning Calm이 뭡니까? 이건 Peace입니다. Peace, 평화. 아침에 평화의 해가 뜨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지요. 한국의 인사말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쭉 예를 들어놨어요. 안녕하세요. 이 말은 영어로는 How are you?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녕하세요 합니다. 이 말은 Are you in peace? 라는 뜻입니다. 당신 평화로우냐고, 편안하냐고. 또 안녕히 가세요 할 때 여러분은 굿바이 하시죠? 우리 한국은 안녕히 가세요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는 go in peace, 편안하게 가세요. 영어로 그렇게 됩니다. 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라는 말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냥 굿바이죠. 우리는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런 뜻입니다. 또 안녕히 주무세요 할 때 여러분 굿나잇 하죠. 우리 한국인은 sleep in peace, 평화 속에 잠드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라 이름부터 인사말 전부가 다 피스입니다. 이런 내가 어찌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타고난 평화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책을. 이런 평화주의자인 제가 쓴 이 책은 미국의 평화에 대한 책입니다. 미국의 평화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미국 보고 전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외적의 산불에, 지금 산불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산불에 불 붙기 전에, 여러분의 평화가 불타기 전에 행동하라. 즉각 행동에 나서서 이것을 막아라. 이렇게 권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는 아주 고급스러운 명문장, 명구를 많이 동원합니다. 미국의 국민들이 독서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인들이 미국 교양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명구들, 여기저기 나오는 비유법, 은유법, 이런 걸 많이 동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선동이죠.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미국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 아닙니까? 기독교 정신의 기독교 양심. 그게 뭐냐면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조미수호 조약을 파기하고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겨준 그 배신 때문에 오늘의 위기야 당신들에게 닥치고 있다. 그것을 르누이 설명합니다. 여기 화면을 다시 봅시다. 왼쪽에 모자 쓴 여인, 이분이 프란체스카 여사죠. 34년에 결혼했으니까 1900년생이에요. 그래서 34년이면 34살이에요.
34살에 59세 된 가난한 독립운동가, 그것도 동양인하고 결혼한 겁니다. 결혼하고 지금 5년째 된 거죠. 5년 동안 하와이에서 남편과 함께 학교 사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하다가 워싱턴에 와서 남편이 쓰는 책을 열심히 타이핑을 칩니다. 이 박사는 손으로 영어를 쓰고 타이핑도 치고 그거를 다시 정리하고 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동양 독립운동가에게 내 평생을 무려 봉사하겠노라. 프란치스카가 결혼 결심할 때 남긴 말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주, 어학 실력과 타자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거죠. 이승만이 이렇게 고심고심 효과적인 심리적인 효과가 큰 문장들을 찾다 보니 다시 쓰고 타이핑을 또 하고 해서 내가 손가락이 물을 정도였다 라고 회고담을 남겼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본이 전쟁하고 미국이 참전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제야 우리 집이 생겼구나.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2만 몇천 불짜리.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집이 그 집입니다. 워싱턴에 있어요. 아담한 2층 집. 이것도 목돈을 주지 못하고 미국식으로 다운페이하고 쭉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이제 이책 내용을 잠깐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apan Inside Out. 이것은 미국과 열강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시키는 의식개혁 역사서죠. 당신들은 일본을 잘못 보고 있어. 잘못 알고 있어. 이것이 진짜 일본이야. 그러면서 맨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신권국가의 정체, 정복전쟁 DNA, 이것을 폭로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책 표지가 계속 나오는데 오른쪽에 맨 큰 표지는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Japan Inside Out. 이것은 한 3년 전에 한국에서 출판된 책 표지고요.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번 나왔어요. 휴전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책을, 이 Japan Inside Out 책을 처음으로 번역판을 냈었죠. 1954년에. 왜냐하면 일본과 그때 한일 협상을 벌일 때이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 협상을 벌이기 때문에 일본의 실체를 한국인도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도. 그래서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나왔어요. 그러나 가장 최근에 번역된 책은 오른쪽에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 이 책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또 옛날 책 표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일로전쟁 미래기, 또 하나는 일미전쟁 미래기. 이거는 전부 일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일로전쟁 미래기는 러일전쟁 나오기 전에 러시아와 일본은 반드시 전쟁한다, 일본은 반드시 러시아를 꺾어야 된다, 조선반도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고 조선반도를 먹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을 때 누군가가 써낸 책이 일로전쟁 미래기입니다. 가상
전쟁기죠. 또 일미전쟁 미래기, 이거는 1920년대에 일본이 군국주의로 막 치달을 때 미국을 꺾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시아를 지배할 수 없다. 아시아의 미국 게임이 너무 심하다. 미국은 아시아를 상대로 주로 무역, 경제적 이익을 챙기던 때죠. 군사적인 침략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을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뺏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할 때 나온 책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 가상기 이런 거를 써가지고 장사도 잘해요. 가운데 사진은 태양 앞에 앉아있는 일본 왕입니다. 천왕이라고 그러죠, 자기들. 그리고 밑에 다나카 각서라는 게 보이시죠? 다나카 각서, 다나카라는 장관이 그 아시아와 미국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을 쭉 써서 왕에게도 올리고 정부에도 올린 왕이 천황에게 올렸다고 그래요. 작전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 일미전쟁을 준비해왔다. 이걸 이승만이 쭉 예시를 하는 겁니다. 책에서. 자기도 이걸 읽었다. 이때부터 나는 일본이 미국과 전쟁할 줄 예상했다.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중성, 곧다르고 속다른 일본 말도 있죠. 혼내와 다테마에. 다테마에는 거칠해. 혼내는 속마음, 속셈. 일본의 이중성을 폭로합니다.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고 파괴하면서 침략해서 강탈한 사례. 특히 코리아. 을사조약, 한일병탄, 만주침략, 중일전쟁. 또 1921년, 22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연합국, 영국, 미국, 일본 1차 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들이 모여서 더 전쟁하지 말자, 우리 군축하자 그러면서 군축회의를 해서 각국이 특히 해군력, 군함, 보유량 그 규모를 정해요. 그때 미국 5, 영국 5, 일본 3, 5대 5대 3으로 정했어요. 일본은 즉각 반발했지만 겉으로 표시를 안 하고 연합국 열강의 대등한 우치에 쓴 것만으로도 일본은 뜰듯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받고 미국과 영국 몰래 군함 제조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중일전쟁 할 때쯤이면은 미국을 능가하는 해군력을 보유합니다. 항공모함이 다섯 개나 되고 그때 벌써 우리 한국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규모가 크죠. 지금도 우리는 항공모함이 없어요. 만들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충한 해군력을 가지고 공군력과 육군을 가지고 중국 대륙을 장악하는 중일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 영국과 싸우는 전쟁 연습이다. 또 일본은 인도차이나 지금 월남 아시죠? 여기에 침투합니다. 침략이죠. 또 인도네시아,
또이 1차 대전 때 독일이 점령했던 남양군도 섬들을 다 차지했죠. 드넓은 바다의 영토, 영해를 무대로 곳곳에 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 수상, 일본 외무장관이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협박성 성명을 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 군함을 폭격해놓고 뭐라 그러냐? 아, 그건 실수다. 오폭이다. 거짓말합니다. 오폭을 할 수가 없어요. 군함은 갑판에 대형 국기를 그려놓습니다. 깃발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저공 비행을 하면 다 보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걸 일본이 뻔히 알고 고의적으로 폭격한 것을 알면서도 미국은 선뜻 결정을 못 해요. 결단을 못 내려요. 그러니 이승만이 말하기를 일본이 불붙인 산불이 하와이로 캘리포니아로 번져가고 있다.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잠 깨어라. 맹목적 평화주의자들의 잠꼬대. 정신 차려라. 이런 책을 쓴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제목, 일본의 속과 겉. 이것처럼 이 책은 사실은 내용이 아메리카 인사이드 아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그동안의 미국의 실체, 이것을 함께 폭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중요한 게, 미국의 실체의 폭로에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한국 배신입니다. 조미수요조약 파기. 미국이 한국을 배신함으로써 이것이 세계를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위기의 본질이다. 일본의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일본의 신권, 신도, 우상숭배, 자기가 조금이라도 천황이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면 벌떼처럼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키는 정복전쟁의 DNA가 사무라이가 타고난 생태적인 야만적 전쟁광의 DNA다. 이건 언제 어디서라도 폭발할 것이다. 또이 39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키죠. 이것도 역시 히틀러를 욕하지 말라. 조약을 파기했다고, 불가침 조약을 파기했다고 히틀러를 욕하지 말라. 히틀러는 1905년 미국이 조미 조약, 소조약을 파기한 그 선례를 따랐을 뿐이다. 좀 늦게 실천했다고 해서 욕하지 마라. 미국이 욕할 자격이 있느냐? 네가 선례를 만들었잖냐? 또 일본 수상이나 사령관이나 이 장군들이 걸핏하면 태평양은 일본의 호수다. 태평양의 절반은 이미 우리의 영해다. 태평양은 일본의 호수이므로 손대지 마라.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이 소리를 듣고도 미국은 전혀 반응이 없다.
그렇게 불감증에 걸렸느냐. 또 이 책에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련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파시즘으로 규정했어요. 이 3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 공산주의는 전 세계에 박수를 받았죠. 미국 젊은 세대가 레닌 쿠데타 공산화 때부터 공산주의에 빠졌던 세대들이 이미 다 사회 중견이 되고 정부 요직을 맡고 그런 세월이 흘렀죠. 루즈벨트 자신이 스탈린은 나의 친구다 공언할 정도로 친소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1920년대 초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레닌의 공산화 공작에 말려가지고 탄핵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 소비에트 레닌 헌법으로 개헌을 하고 정부 체제를 위원회 조직으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그 소비에트 체제입니다. 집단 지도 체제로 만들어서 그 대표를 주석이라 앉히고 그 첫 주석이 김구였죠. 그 소련의 공산주의야말로 히틀러나 일본 신권주의 그보다 더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전체주의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이 책에서 쓸 때에 전체주의를 말할 때 항상 소련을 맨 먼저 썼어요. 소련, 일본, 독일 이런 순서로 썼어요. 그래서 루즈벨트의 의식부터 일깨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소주의 버려라. 이 말은 안 했지만 콕콕 찔러는 거죠. 그리고 1차 대전 끝난 지 1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10여 년밖에 안 됐지. 안 됐기 때문에 미국 내 반전 무드가 팽배합니다. 또 이런 전쟁은 하면 안 된다.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반전. 평화라면은 양계물도 먹겠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의 군자만 나와도 너 군국주의자지. 이승만한테도 그랬답니다. 미국의 종교인조차도 당신은 전쟁을 원합니까? 대놓고 물어요. 그럼 이승만은 기탄 없이 우리나라가 공격받으면 총을 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평화주의자, 맹목적인 평화주의자들은 제5열과 같다. 라고 이 제5열은 뭐냐면은 프랑스 내전 때 제5열의 간첩들이었어요. 제5열에 속한 세력이. 평화주의자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간첩의 행위와 똑같다. 미국은 지금 산불이 자기 문 앞에까지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아직도 장사꾼 의식 여기저기 장사 속만 챙기진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경제동물 그래서 세계 강국이면서 안보 세계 평화에 대한 리더십을 포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전체주의 바다에 떠 있는 외로움 섬이다.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주의, 히틀러 나치즘, 일본의 신권 군국주의, 사방이 포위되어 있는 외로운 섬. 어떻게 할래? 일본 산불에 불타서 일본에 먹히고 머지않아 공산주의 파시즘에게 먹히고 어떡할래? 행동하라. 그것도 즉각 행동에 나서라. 전쟁하라는 게 아니다. 미국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두고 보라. 세계의 자유민주 세력이 일본이 강탈한 모든 것을 빼앗고 일본을 섬나라로 다시 몰아넣고 한국은 자유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끝맺어요. 여기 보시는 책 표지, 재팬 인사이드아웃 빨간 책 표지, 거기에 한문으로 일본 내막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해서 국내에서 출판한 책인데, 이 번역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박마리아 여사가 했어요. 나중에 국회의장이 되는 이기붕 씨 부인이죠. 아주 영어 실력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이 책을 번역 책을 하면서 이 책의 서문을 이승만이 또 이 시기에 다시 썼어요.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여기까지 책 소개를 하고 이 책이 또 왜 유명하냐면은 카이로 선언 아시죠? 1943년 2차 대전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 후반기 거의 말기에 들어서서 연합국의 승리가 다가올 때 11월 22일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어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석, 중국 발음으로 장세스죠. 이 셋이 모여서 카이로 회담을 했는데 이 회담의 주제는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발표한 것이 카이로 선언이죠. 카이로 선언은 12월 1일 날 했어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회담을 마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카이로 선언은 12월 1일 날 발표를 하는데 그 선언문에서 유독 코리아의 해방과 독립을 명시합니다. 영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쭉 일본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라는 다짐과 일본이 1차 대전 이후에 강탈했던 영토는 전부 반환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섬들 몇 개 중국에 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코리아를 집어넣었어요. 제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은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enslavement of Korea, of the people of Korea, and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요약하면, 우리 3대 강국은 한국인의 노예 상태, 노예화의 상태에 대한
것을 유념해서 in due course, 적당한 과정, 적당한 시기를 거쳐서 Korea shall become free. 한국은 해방될 것이고 and independent, 독립될 것이다. 독립돼야 한다. shall be. 이렇게 유독 한국만 명시해서 구체적으로 갖다 붙인 이것을 두고 지금 한국에서는 왜 이분들이 이런 구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었을까? 여기에 대한 공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좌파 학자들은 이것은 김구와 김원봉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중일전쟁 때문에 중경으로 피난갔죠. 장제석을 따라서. 그때 임시정부의 김구와 좌우합작을 한 김원봉, 공산당 김원봉. 요인들이 장제석을 찾아가서 한국 독립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것이 반영된 것이다. 장제석이 그 요청을 들어서 이 문구를 넣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런 선언문이 나왔다. 국제적으로 선거두가 코리아의 해방과 독립을 세계적으로 공약을 한 공로는 우리 임시정부 김구와 김원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다분히 이승만 죽이기 캠페인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은 사그리 무시하고 묵살합니다. 연구도 안 해요. 제가 신문기자로서 객관적으로 보건대 양쪽 다 좌파는 이거는 임정의 공로다 그러고 또 이승만 쪽 우파 학자들은 이건 이승만의 공로다 그러고 제가 제3자로서 보건대 양쪽 다 잘 봐줘야 반만 맞았습니다. 반만. 이거는 중국의 정책 연구를 더 해야 되고 미국 루즈벨트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더욱더 연구를 해야 진실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과 이승만이 그동안에 누누이 영어로 미국 정부, 대통령, 국회, 국무성 얼마나 많은 편지와 보고서와 청원서를 냈습니까? 여기 선언문에 보이는 이 문구,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두 군데 밑줄을 쳐놨는데 위에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민의 노예화 이 Enslavement라는 이 단어는 이승만이 그 수없이 영문으로 냈던 편지와 청원서에 수없이 썼던 용어입니다. 이승만의 용어가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상해 임정, 김구, 이 양반은 영어 몰라요. 중국말도 몰랐어요. 백범일지에 자기가 고백해놨어. 영어를 몰라서 미국 동포한테 편지하려면 이승만한테 돈 보내달라고
편지 쓰려면 겉봉을 영어로 쓸 수가 없어서 암흑의군이 늘 써줬다. 백범일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이걸 장개석이한테 요청했습니까? 뭐 용어는 그렇다 치고 이승만은 이 재팬 인사이더 우리 책이 나오자마자 전부 보냈어요. 백악관은 물론이고 루즈벨트 대통령 부부 또 한미협회 멤버들 2만 명이나 되는 그 중에 주요 인사들, 국회 인사들, 종교계 인사들, 또 반공격인 미국 정치인들, 보좌관들. 그 중에도 특히 해리 홉킨스, 루즈벨트의 측근 보좌관입니다. 이 카이로 선언을 이 문안을 작성한 게 루즈벨트 대통령을 수행한 해리 홉킨스가 썼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미 육군이 일본과 싸우면서 우리 미 육군은 이 책을 읽어야 일본을 알 수가 있다. 참고서 필독서로 지정했어요. 영국도 그렇고. 이런 책을 그분들이 안 읽었겠습니까? 더구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너 루즈벨트하고 이승만은 아주 절친했어요. 한국이 가뭄 들었을 때 일리노 루즈벨트 그 대통령 부인이 한국 기근 구제 운동 캠페인을 미국에서 모금 운동을 펼칠 정도였어요. 자,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이 펄벅 여사의 서평 믿고 싶지 않은 진실들이다. 무서운 진실들이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걸 다 읽고 읽어주기 바란다. 이런 서평을 썼고 그 특히 그 미국의 배신에 대해서 아주 충격 먹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줄 몰랐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이승만은 그 한국인의 노예화를 빨리 해방시켜달라, 독립시켜달라고 청원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본이 망하면 소련이 내려온다. 러시아가 구한 말에 조선반도를 먹으려고 얼마나 했었느냐. 그러다 일본한테 패배해서 물러갔지. 이번에 일본이 지면은 반드시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할 것이다. 우리 한국인은 다시는 중국 지배도 소련 지배도 일본 지배도 받을 수 없다. 받지 않도록 미국이 도와달라. 어떻게? 하루빨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서 일본이 전쟁에 지면은 즉각 자유민주 선거로 독립국을 만들어서 4대 강국 사이에 단단한 완충국이 돼야 했다. 그러므로 미국이 도와달라. 그렇게 줄기차게 요청을 했어요. 이런 요청을 상해 임시정부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정통성이 있고 임정 시작이 대한민국 건국이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혹세무민하는 세력, 좌파 세력이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공산당 세력. 자기들이 집권 못해서 원통하다는 세력. 그 사람들 지금 전부 친중국 아니면 친북한 아니면 반미 세력들이죠.
그들이 지금 다시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고립화시키고 대륙으로 또 끌고 가서 대륙의 노예로 만들 작정처럼 미국의 지도층이 크게 우려하듯이 그에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들이 위기감에 차 있습니다. 미일전쟁, 러일전쟁, 청일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때 대한제국 꼬락서리하고 비슷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대전 말기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 중요한 회담, 오늘 말씀드린 카이로 회담, 잇따라서 포츠담 회담, 또 얄타 회담, 이 세 회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강추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